대한민국 최초로 소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핑미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브랜드를 찾아서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은 브랜드를 찾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브랜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아마 이 브랜드를 소개하는 최초의 유튜버이지 않나 싶습니다. 검색자리가 지금. 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바로 컨트리 파우더입니다. 브랜드의 그런 컬러랑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브랜드 소개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들의 아이덴티티가 원체 강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4가지를 제가 직접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한 아이템과 코디까지 같이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컨트리 파우더는 작년에 생긴 신생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골 경험과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컬러나 패치가 확실하게 포인트가 있고요, 복고풍 분위기가 그런 강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요즘 스트릿한 무드의 아이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드랑도 잘 매칭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컨트리 파우더가 제품 가격이 뭔가 저렴하다거나 뭐 디자인이 뭔가 고편화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요, 이 제품들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한 번쯤은 나를 볼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이템 4가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오버핏 그래픽 티셔츠인데요, 가격은 5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M, 라지, 컬러는 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선정한 이유는요, 유니크한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품 자체를 보시면 세 가지 컬러가 블록 형태로 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품들은 미니멀하고 좀 깔끔한 그런 제품들이 많고, 화려해 라고 하더라도 프린팅이 조금 강한 그런 느낌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블럭 형태의 디자인들이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 농촌에서 볼만한 그런 돼지들의 모습들을 좀 프린팅해서 이렇게 좀 포인트가 준 것도 하나의 제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삼겹살이 먹고 싶은 건 저만 그런가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인스타에 올리니까 맨투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봤는데 아마도 그런 이유가 티셔츠임에도 불구하고 소매가 시보리아 이렇게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쨍쨍한 그런 느낌도 충분히 있고요. 또 티셔츠 치고는 두께감도 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착용했을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느낌의 티셔츠가 핏 자체가 레귤러 핏이었다거나 소매가 일반적인 느낌으로 마감을 했다거나 아니면 티셔츠 자체가 되게 얇았으면 솔직히 없어 보였을 건데, 이런 마감 처리라든가 좀 두께감들이 좀 더 활용하기 좋게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자인이 튀고 티셔츠 치고는 가격이 높은 게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핑크 베이지 섹슬레스랑 토트백으로 제가 코디 매칭을 했는데 티셔츠 자체가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웬만한 분들은 다 깔끔한 형태의 티셔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깔끔한 느낌은 있지만 코디 자체가 심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티셔츠들은 확실하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좀 개성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큰 강점이고요. 청자켓이랑 매칭한 코디인데 아우터랑 매칭을 하게 되면 화려한 느낌들은 좀 줄지만 또 은은하게 컬러적인 포인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좀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이 제품 체크해두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오버사이즈 셔츠입니다. 가격은 8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M, 라지, 컬러는 총 3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 컬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컬러인데요, 제가 이 라이트 그린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봄에 너무 활용하기 좋은 컬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컬러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걸 보자마자 푸른 소리에 소리, 그만큼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이고요. 이 제품 자세히 보시면 30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용했을 때 안정감도 있고 아우터 느낌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확실히 다른 셔츠나 남방과는 크게 차별적 포인트가 있는 게 이 자수 포인트가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사실 요즘 셔츠도 다양한 컬러가 나오고 있지만 좀 미니멀한 그런 무드가 많다 보니까 좀 깔끔한 느낌이 있지만 뭔가 확실하게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런 느낌 하나만으로도 확실하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성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제품 자체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저는 아우터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웬만한 분들은 M 사이즈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마르신 분들
분들은 이 제품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매 부분이 이렇게 단추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즈 조절하기가 어렵고요. 기장도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좀 마르시거나 키가 작으신 분들이 활용하셨을 때는 좀 핏 자체가 실릇이 잘 안 나와서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꼭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디 보시면 제가 오픈 형식으로 옷을 매칭을 해봤습니다. 위에 컬러가 좀 화려한 느낌이다 보니까 바지는 블랙 슬랙스로 매칭을 했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상의 컬러랑 톤온톤 느낌으로 해서 매칭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센스있게 옷 입는다는 소리 들을 수 있고요. 특히 봄과 여름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매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코디 포인트 잘 둘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사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착용했을 때 좀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컬러가 너무 예쁘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만족감을 가지고 코디를 해봤던 것 같고요. 다음은 데님이랑 매칭을 해서 좀 더 깔끔한 무드로 해봤습니다. 우선 셔츠 넣을 때 앞부분만 넣입을 하고 뒷부분 다 셔츠를 빼서 좀 실루엣으로 좀 포인트를 줬고요. 데님은 좀 핏한 느낌으로 좀 깔끔한 무드를 연출을 하려고 했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상의 컬러랑 좀 비슷한 부분을 좀 매칭을 해서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색상의 토트백이랑 매칭을 했는데 생각보다 궁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방 매칭 어떻게 하시라고 고민이신 분들은 베이지 컬러 색도 괜찮고요. 좀 더 무난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블랙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오버사이즈 스웨트셔츠입니다. 가격은 6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M, 라지, 컬러는 총 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올해 봄에는 확실히 크림 컬러가 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크림 컬러로 좀 선택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오버핏이기 때문에 실루엣도 잘 떨어지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영어와 그린 프린팅이 조화가 좋아서 무난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넥라인도 이렇게 짱짱하고 착용하셨을 때도 부드럽기 때문에 되게 내구성은 괜찮고요. 내부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용하셨을 때도 좀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감이라든가 핏감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만족감 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밑단은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밑단 부분이 빡신 정도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했을 때 팬티를 한 2년 정도 입었을 때 그 반응 소리?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바로 코디를 보시면 셔츠랑 깔끔하게 매칭을 했습니다.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아차에서 나온 제품인데 좀 캐주얼한 그런 무드가 강한 셔츠거든요. 그래서 좀 무드가 맞겠다 싶어서 좀 매칭을 해봤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크롭핏 밴딩 슬랙스를 착용을 해서 좀 후리한 그런 느낌을 줬어요. 이렇게 셔츠랑 뭐 밴딩 슬랙스를 활용하면 좀 깔끔한 무드를 주면서도 활동성까지 같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딱딱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좀 활용을 하셔도 좀 코디 포인트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세미 와이드 슬랙스랑 티셔츠를 레이어드 하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봄 무드에 맞게 좀 캐주얼한 분위기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도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좀 높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요즘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라이더 자켓과 매칭을 하셔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스웨트셔츠에 있는 그 호랑이 느낌이 은은하게 포인트 주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코디 자체가 심심하지 않으면서 센스 있는 코디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제품 아니더라도 프린팅이 되어 있는 제품과 라이더 자켓 매칭하셔도 멋진 코디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제품도 오버사이즈 스웨트셔츠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6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M라지, 컬러는 총 두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제품이랑 다 똑같은데요. 컬러감이랑 프린팅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뭐 브라운보다는 그레이 컬러가 더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드려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브라운 컬러를 좀 평범한 남자가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브라운 컬러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까보다는 좀 프린팅이 작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왼쪽 가슴에 이렇게 답과 함께 영어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앞에 제품의 프린팅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 제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앞에 제품과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코디 모습을 보시면 카키색 카고 팬츠랑 매칭을 했습니다. 블랙을 매칭하면 무난하긴 하겠지만 좀 코디가 심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좀 선택해서 좀 코디를 해봤고요. 저 제품이 스트링을 좀 활용해서 조거 팬츠 분위기를 냈고,
뉴발란스 990V5로 더 좀 스트릿한 무드로 좀 코디를 했습니다. 맨투맨 컬러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컬러도 아니고 코디도 심플하게 있기 때문에 앞에 제품보다는 조금 더 저는 무난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깔끔한 느낌의 그런 코디보다는 스트릿하고 좀 캐주얼한 무드랑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카키 야상이랑 매칭을 하면 좀 더 스트릿한 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야상 아니면 플리스라든가 트러거 자켓이랑도 좀 같이 활용 가능하니까 다양한 느낌의 아우터들이랑 좀 매칭을 해서 좀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오늘 브랜드를 찾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컨츄리 파우더와 제품 4개 그리고 코디까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활용하지 않는 그런 컬러랑 디자인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뭐 가격이라든가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 안에서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